안녕 친구들! 오늘 배울 내용은 28과 하나님을 사랑해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다함께 렛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마음은 어디 있을까? 어? 어디 있지? 친구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 안에 있어. 두근두근 마음 속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담아두게 되지. 친구들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니? 다른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두며 사랑해야 할 분이 있어. 누구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알아보자. 말씀 속으로 출발! 친구들, 십계명의 10가지 법이 무엇인지 아니? 10가지? 나 잘 모르겠는데. 얘들아,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이란다. 같이 읽어주겠니? 너희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우상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란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이 되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한단다. 저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그래, 그래. 자, 두 번째 계명도 같이 읽어볼까? 나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란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 숭배하지 말고 바르게 예배하라고 하셨지.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란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내용들 모두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요. 좋아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퀴즈.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땡으로 보이는 어떤 땡땡으로도 만들지 말라예요. 땡과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눈, 모양입니다. 세 번째 퀴즈.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여호와의 땡땡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나요?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1번 주소, 2번 이름, 3번 전화번호. 정답은 2번 이름입니다. 모두 모두 참 잘했어요. 샬롬!